삼총사.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총사. 예. 리더는 어디 갔어?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예. 요즘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예. 너희 세 명 중 한 명을 빼고 듀오로 가게 됐다. 미안하다. 아, 실장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삼총사는 하나예요. 우리 셋 중에 빠지긴 누가 빠져요? 예! 우리 왔어요. 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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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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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위한 길이 뭔지 yes. 잘 생각해봐. 형! 아. 형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왜? 우리 삼총사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된대. 뭐? 야, 그게 말이 돼? 야, 우리 삼총사 세 명 중에 아니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 각자 뛰어난 능력들이 있잖아. 야, 길이 넌 타고난 절대 음감이 있잖아. 야, 태훈이 넌 타고난 리듬감이 있잖아. 그리고 난 타고난 비호감이잖아. 형, 어디 가? 야, 비호감이 내가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형! 형, 잘 들어. 형이 타고난 비호감이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형 이름이 왜 우일인 줄 알아? 왜? 우일. 우리는 하나. 무슨 말인지 알지? 좋았어요. 왜 때려? 정말 감동적이야. 이게 바로 팀이지. 태훈, 길이, 우일, 우리 삼총사. 좋았어. 자, 딱딱 맞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야. 이제 하나지. 절대 못 빠져. 얘들아. 우리는 하나야. 결정했니? 실장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 결정하기 힘들겠지. 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요즘 아이돌은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각자 멘토들에게 악기를 배워서 실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팀에서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먼저 태훈이. 네.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김태훈에게 기타를 배운다. 네. 길이.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루마에게 피아노를 배운다. 네. 오일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 NC 송혜에게 실로폰을 배운다. 네. 네? 걱정하지? 아니, 실장님. 아, 실로폰으로 무슨 힙합 연주를 이걸 어떻게 해요? 팀을 위한 길이 뭔지 잘 생각해봐. 형, 어디가? 야, 송혜 선생님한테 실로폰을 배우래. 그걸 뭘 연주... 형, 잘 들어. 송혜 선생님한테 실로폰을 배운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형이 이번 기회에 각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좋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그래, 자, 우리 노래 연습하자. 그래. 노래 연습 열심히 해서 우리 중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래. 좋았어. 자, 좋았어. 좋아. 왜 때려? 자. 야, 왜 때려? 나포한다. 왜 때려? 소녀는 나를 알기에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 버리. 아, 어디가? 야, 이건 부활의 이승철도 부르기 힘든 부분이잖아. 형, 잘 들어. 이 노래가 이승철도 힘겹게 부른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들어. 이승철도 결국 부활해서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빨리 고민해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얘기야. 아, 잠깐만 나와봐. 어? 아니, 형. 어? 형, 혹시 어? 뭐 팀을 나가야겠다. 아, 그런 생각하지 마. 아,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안 해, 진짜. 나 하나 희생해서 팀을 나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 야, 진짜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형 눈에 써져 있어. 야, 내 눈에 뭐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어? 다 알아. 내가 말한 거 맞지? 얘들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팀의 리더인 우일이가 빠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팀에선 너희 둘이 빠진다. 예. 예. 나도 책임지고 같이 빠진다. 예? 우일아, 팀을 부탁한다. 아니, 저는 형 정상에서 만나자. 왜? 정상까지 어떻게 가? 정말 감동적이야. 야, 태훈, 길이, 화이팅! 좋았어. 화이팅!